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이월래입니다. 네, 오늘은 갤러리 기능 활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갤러리에 가면 사진이 많이 저장되어 있죠. 더군다나 요즘 스마트폰에서 이것저것 배우다 보면 네, 만들어진 작품들이 전부 갤러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 갤러리에 있는 기능을 좀 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화면 띄워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전체 화면으로 크게 한 다음에 자, 지금은 갤러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갤러리 아이콘 터치해 주세요. 자, 갤러리 터치. 네, 갤러리 터치 하시면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데요. 여기 첫 번째 있는 화면 하단에 있는 사진을 한번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사진이 쭉 최근 순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점 세 개 터치하셔서 네, 만들기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네, 만들기 기능을 터치하시면 자, 저처럼 만들기 기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콜라주 만들기, 지하이아프 만들기, 영화 만들기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자, 여기 콜라주 만들기, GIF 만들기, 영화 만들기,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기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지금 콜라주와 GIF 만들기 해보시고 두 번째 시간에 영화와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기능, 스마트폰에 따라서 여기 지금 이렇게 네 가지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반면 밑에 하단에 있는 콜라주와 GIF 두 개까지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스마트폰마다 다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콜라주 만들기가 있는데요. 콜라주 만들기는 사진을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밑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지와 동영상을 6개까지 붙여 넣어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콜라주 만드는 거는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동영상은 들어가지 않았죠. 근데 갤러리에서는 뭐래요? 동영상까지도 넣을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주 터치 해주시고요. 자, 콜라주는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든다. 자, 그렇다면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 장의 사진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두 장, 그 다음에 교육하는 사진, 자, 세 장, 네 장. 자, 그 다음에 동영상 하나 골라볼게요. 자, 동영상 하나. 자, 이렇게 해서 6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5개만 넣어봤습니다. 자, 하단에 콜라주 만들기 터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콜라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콜라주가 만들어졌는데 하단에 메뉴에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죠? 레이아웃. 자, 틀이 정해졌다는 뜻이죠. 자, 그 틀은 지금은 이 모양. 자, 여기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 이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자, 첫 번째 터치해 볼까요? 자, 이런 모양. 네,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밀어보면 좀 더 다양한 모양이 나오죠? 자, 이 중에서 골라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메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플러스 버튼 뭘까요? 그쵸? 지금 6장의 사진을 넣을 수 있는데 제가 5장만 넣었으니 한 장 더 넣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터치 하셔서 사진을 한 장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넣어 볼게요. 자, 완료. 그랬더니 지금 6장의 사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레이아웃이 6개짜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이렇게 부메랑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메비우스의 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순환한다는 얘기겠죠? 자, 보시면, 네, 이렇게 모양을
6개짜리 모양이 보여지니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라 이 소리예요. 근데 자, 뭐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네,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자, 이걸로 골랐어요. 자, 근데 사진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진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자, 터치하시고 얘가 동영상이니까 동영상이 큰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사진을 터치하신 후에 위로 갑니다. 자, 쉽죠? 터치하신 후에 위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진을 먼저 올려서 이렇게 그죠?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 그 다음에 뭐 사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근데 여섯 장의 사진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장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사진을 한 장 터치하시면 하단에 메뉴가 생겼죠? 네, 여기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원하는 모양으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동영상은 가운데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동영상을 가운데 넣었습니다. 다른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움직여서 어디를 넣을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사진도 이렇게 맞춰서 어디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그죠? 자, 요거 하고 요거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얘는 길다란 사진이고 얘는 이런 사진이니까 어때요? 좀 괜찮아졌나요? 네, 이렇게 맞춰서 사진을 다 만들었다면 자, 이 사진은 뭐겠어요? 요거는 메뉴 그죠? 지금에 있는 이렇게 노랗게 테두리 되어 있는 사진 대신에 다른 사진으로 가지고 온다. 자, 터치해 볼까요? 자, 어떤 사진으로 가지면 좋을까? 저 사진 대신에 자, 어떤 사진으로 가지고 오면 좋을까요? 수업하는 사진 중에 요 사진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랬더니 사진이 바뀌었어요. 그죠? 자, 지금은 메뉴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사진을 선택했을 때는 자, 요거는 뭐예요? 글쓰기 기능의 연필 아이콘. 자, 요 가운데 있는 건 뭐였어요? 동영상이었죠? 자, 동영상을 한번 터치해 볼까요? 보이시나요? 가위. 이거는 동영상의 길이가 기니 잘라라 이 소리예요. 자, 6초만 넣을게요. 그래서 완료. 거의 비슷해서 6초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초짜리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첫 번째도 살펴봤고요. 두 번째도 살펴봤고요. 레이아웃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자, 이제 가운데 있는 버튼 터치해 볼까요? 네, 가운데 있는 버튼은 1:1 써 있었는데 자, 사이즈였어요. 9:16으로 할 건지 16:9로 할 건지. 자, 어때요? 사진은 1:1이 제일 예뻐요. 자, 그래서 1:1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여기. 네, 요 버튼. 자, 터치해서 보시면 그죠? 메뉴가 나왔어요. 자, 여기는 요 모양은 예, 테두리 밭에 모서리에 테두리를 둥글게 한다 이 소리였어요. 그죠? 모서리에 테두리를 둥글게. 자, 그렇다면 네모 안에 있는 네모는 뭐겠어요? 네, 사진 네모 안에 사각형 안에 있는 사진의 크기를 줄인다, 키운다. 반대였나요? 사진을 줄인다, 사진을 키운다. 자,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공간의 색상을 뭘로 할 건지 이렇게 바꾸어 주라는 소리겠죠. 네, 근데 여기 있는 색상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맨 끝에 있는 색상토에서 색상을 한번 골라보셔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완료 버튼 터치해 주셔야겠죠. 자, 완료 터치. 자, 이렇게 그래서 사진의 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메뉴도 다 살펴봤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흰색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장 버튼 클릭했습니다. 자, 콜라주로 동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기 한번, 네, 여기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 요 맨 밑에 하단에서 뒤로 가기 버튼 터치하시면, 자, 사진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나오죠. 자, 도로. 그래서 하단에 아니고 상단에 있는, 네, 상단에 있는 버튼, 네, 점 세 개 버튼 다시 클릭하셔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자, 우리 지금 콜라주 만들기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GIF 만들기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GIF 만들기 터치. 자, GIF는 여러 장의 사진을 이렇게 짧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움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짤의 사진은 뭘로 만드는 게 좋으냐? 비슷비슷한 장면을, 네, 선택해서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친구 수업, 네. 아, 자, 지금 터치하면 뭐가 안 될까요? 네, 동영상은 안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동영상을 터치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도 혹시나 모르고 터치했다면 그 영상이 동영상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위에 상단에 보시면 50장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좀 더 터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GIF는 비슷비슷한 장면, 여러 장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걸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GIF 만들기 터치. 자, 터치하시면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어때요? 수업하는 현장이 느껴지나요?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축제를 갔다던가 아니면 어디 구경을 갔는데 거기에 있는 장면을 다 담아서 하나의 영상처럼 GIF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는 효과도 있고, 그죠?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훨씬 사진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밑에 하단에 있는 메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메뉴 살펴볼게요. 터치. 자, 터치하시면, 자, 지금 보이시나요? 네, 지금은 28장의 사진 중에 12번째 사진이라는 소리예요. 자, 앞으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앞에서 보셨다시피, 자, 이런 사진도 있고요, 이런 사진도 있고요, 이런 사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보이는 사진이 제일 많고요, 요 앞에 사진은 다른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터치하셔서 두 번째 거 터치하셔서 얘는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기 할게요. 지우기. 자, 이게 지우기라면 얘는 뭐겠어요? 다른 사진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소리겠죠? 자, 버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터치하셔서 사진 가지고 오면 좋을 텐데, 아까 영상에 있는 사진을 다 터치해서 더 이상의 영상은 터치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요걸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사진 터치. 그래서 완료. 어때요? 앞에 왔어요. 자, 마음에 안 들면 그 사진도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옵션. 자, 두 번째 옵션. 아, 여기서 한번 더 할 게 남아있네요. 자, 터치하시면 지금 사진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보여진 사진의 순서를, 자,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 이 순서를, 이게 지금 아홉 번째에 있는데 얘를 앞으로, 자, 가져가고 싶어요. 자, 손가락으로 누르신 후에 이렇게, 자, 몇 번째? 어때요? 아홉 번째 사진을 어디로 갔대요? 앞쪽으로 옮겼대요. 그죠? 자, 표시가 잘 안 나니까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사진을 맨 앞으로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어때요? 순서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사진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 터치. 자, 보이시나요? 두 번째 메뉴는 사이즈였어요. 그죠? 자, 사이즈. 어때요?
위에서 나은가요? 앞에 가로로 된 사진이 하나 있어서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메뉴 살피러 가겠습니다. 세 번째 메뉴 터치. 얘는 속도라고 써 있죠? 자, 왼쪽으로 가면 속도가 느려진다. 오른쪽으로 가면 속도가 좀 빨라진다. 이 속도는 뭐겠어요? 사진으로 내가 뭔가를 전달할 때좀더 많은 걸 전달하고 싶으시면 천천히 가는 게 좋겠고, 그냥 빠르게 사진만 보여줄 거야 하실 거면 좀더 속도를 높여도 되겠죠? 저는 약간만 줄여서 한4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속도 버튼이었습니다. 자, 두 번, 여기 네 번째. 자, 네 번째 한번 터치해 보시면 어때요? 사진에 지나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내가 사진으로 어떤 글이 써 있어서 내용을 전달한다면 사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는지가 방향이 중요하겠지만 이 사진은 그다지 방향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향은 설정하지 않고, 자, 다섯 번째. 네. 글쓰기 기능이었습니다. 글쓰기 기능. 자, 여기는 뭐겠어요? 스티커. 그래서 스티커 하나 선택하셔서, 스티커는 말 그대로 스티커니까 사진 위에서 붙일 때는 어디든 갖다 놓을 수 있다. 크기도 손가락으로, 네, 손가락으로, 너무 작게 돼서 손가락으로 잘안 되네요. 그럴 땐 지우고, 지우고, 다시 스티커를 가지고 오셔서, 손가락으로 크기를 약간 줄인 다음에 이렇게 옮겨 놨습니다. 자, 스티커를 붙였다면 이제 글도 한번 붙여볼까요? 자, 텍스트 터치 하셔서, 여기가 강서 어르신 복지관이었어요. 자, 강서 어르신 복지관. 복지관에서 뭘 했을까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했겠죠?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색상인데요. 색상. 네. 여기 옆에 보시면 T자 옆에 하얀색 테두리가 있죠? 배경이 있어서 글씨 색상이 아니라 요 글씨 색상이 배경 색상으로 간 거예요. 한번 터치해서 볼까요? 어때요? 흰색을 터치하니까 배경색이 흰색이 되고 글씨는 검정색. 자, 노란색을 터치하면 글씨는 흰색에 배경이 노란색.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자, 어때요? 잘 보게 하려면 이게 가장 잘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신 후에 완료 버튼 하시고, 얘는 자, GIF는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네, 왜냐면 사진만 짧게 짧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지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티커와 함께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아까 28장의 사진을 보여주는 동안 이 스티커와 이 글씨는 같이 보이겠죠? 자, 그래서 완료 버튼 터치.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보여집니다. 자,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언제든 여기 하단에 있는 메뉴를 전부 바꿔서 글도, 속도도, 사이즈도, 사진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드신다면 저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장. 저장이 되었습니다. 저장된 걸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돌리기, 뒤돌리기, 자, 뒤돌리기, 터치 하시면 사진에 놓고 상단에 가면 있겠죠? 오늘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단에 가면 오늘 만든 콜라주와 뭐가 있겠죠? GIF. 네, 그렇죠. 여기 콜라주와 GIF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살펴보시면 사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이라고 해서 상단에 있는데, 자, 우리 앨범에 가서 보면 어디에 있을까요? 앨범. 네, 앨범은 말 그대로 콜라주에 가서 하나 있고요. 자, 콜라주에 지금 만든 거한 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GIF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GIF는 앨범에 GIF에 가면 있겠죠?
앨범에 GIF 여기 이렇게 여기 앨범 이름이 GIF예요. GIF에 가서 보시면 오늘 거 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살펴보신 바와 같이 오늘은 갤러리 기능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어와 하이라이트 기능은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